제9대 남동구의회가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의장에는 재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오용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오 의장이 선출되면서 집행부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 의장은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 독립된 의회 사무국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본회의장에 자리 잡은 의원들. 아홉 번째 남동구 의회가 개원했습니다.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의 잡음은 없었습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재선 의원인 오용환 의원이 단독 후보로 출마했고 의원 18명 중 17표를 얻어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노년 1, 2동과 노년 고잔동을 지역구로 하는 오 의장은 지난 8대 남동구 의회에서 후반기 사회도시 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오 의장은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독립된 의회 사무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어떤 우리 의회 사무국에 대한 직원에 대한 강화도 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을 역량 있는 직원들을 영입해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능동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장과 잘 협의해서 인사 조율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에는 7대 남동구 의원을 지낸 전유형 의원과 재선의 이용우 의원이 출마했습니다. 투표 결과 17표 중 10표를 얻은 이용우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많은 국민들과 그에 걸맞는 열망과 기대를 모두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의장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9대 남동구의회는 지난 8대보다 정원이 1명 늘어난 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중 재선 의원은 8명입니다. 의회 평균 연령은 45.6세로 47.1세였던 지난 8대보다 1.5세 더 젊어졌습니다. 4년간의 임기 동안 소모적인 정쟁과 다툼보다는 민의를 대변해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회가 되길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